오늘의 맛있는 1분. 반찬이라도 간식이라도 좋아. 소시지 야채볶음. 맛있는 재료. 비엔나 소시지 열. 파프리카, 양파, 대파, 케첩, 진간장, 고추장, 올리고당, 식초, 통깨. 달콤한 양념장 만들게요. 케첩 2큰술, 진간장 1큰술 반, 고추장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식초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소시지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뜨거운 물로 가볍게 데쳐줄게요. 세척한 소시지는 사선으로 칼집을 내줄게요. 파프리카 썰고 양파와 대파도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을 준비할게요. 식용유는 넓게 둘러주세요. 칼로 훈추를 내준 비엔나 소시지와 다양한 색을 가진 파프리카와 양파를 함께 볶을게요. 비엔나 소시지는 많을수록 맛있음. 맛있으면 바나나, 기르면 기차? 양념장 넣어주세요. 양념장이 스며드는 건 요리의 끝이 보인다는 말씀. 대파도 넣어서 같이 볶을게요. 넓은 그릇에 담아 깨 술술 뿌려주면 간식으로도 좋고 한 끼 반찬으로도 좋은 소시지 야채볶음 완성. 오늘의 맛있는 1분 끝.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